네, 경찰이 실종된 지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조은누리 양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양은 실종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못했지만 산에서 잠을 주로 잤고 다른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지난달 23일 오전 청주 가덕면 한 야산에서 실종되고 혼자 지낸 시간은 224시간. 조양은 11일 만에 일행과 헤어진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행이 이 길을 따라 돗자리가 펴져 있는 곳으로 가는 사이 조은누리 양은 이 반대편 길을 따라 산을 올랐거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이 길을 올라가면서 서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조양을 최초 발견한 박상진 상사와 5일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장애와 주변 환경이 며칠 사이 완전히 변해 최초 발견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뒷면만 보고 채 단거리로 급하게 이렇게 막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이 말라서 계곡이 흐르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역으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 또 비가 와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 많고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지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곡을 끝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곡 내부에는 GPS가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견 장소 수색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한 장소도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이유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저기에 100% 없다. 한 번 수색으로만으로 그곳에 100%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풀이 아예 누워서 없어 저기 모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확인하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수색에 임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 정황도 없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면담을 통해 조양이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확인했고 병원 최초 후송 당시 조양에게서 타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지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조양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로 잤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마침 실종 기간이 여름이어서 체온 유지에 보다 용이했던 점, 또 본인은 물을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마 기간에 비가 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도 비교적 물이 풍부했던 점, 이런 것들이 생존에는 유리한 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떻게 산을 이동했냐는 물음에는 머리가 아프다는 동작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양의 행동 특성과 발견 당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조양에 대한 6일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